에너. 자, 오늘은 바로 버그 무인도 맵에서 대리리 바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제보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요.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자, 일단은 무인도에 대리리 궁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실제 경기에서 해보도록 하는데요. 아이고 내 점수 아까워 죽겠어. 하지만 실험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. 자, 과연 바다로 가질까요? 아이고 뭐야, 저렇게 실전용으로 쓸 수가 있네요. 조금 더 길게 가줍니다. 겁나 신기하네요. 야 근데 내 점수 아 형 형님 그게 뭐야. 아니 오마이갓, 아이고 내 아까운 점수. 저 6점 올리려면 얼마나 했는데. 흐엉. 괜찮아요. 형님 얼마나 또 점수가 아까우시겠어요.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니다. 근데 조금 더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죽으신 거 아닌가? 자, 두 번째 실험 가봅니다. 자, 일단은 바다로 가지는 거 확인했고요.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가죠. 자, 그래서 엔젤이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팀원이 죽을 때 바다에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? 바다에서 소원이 될까? 약간 이런 그런 궁금증. 자, 일단 한 번 더 해보고. 오, 약간 이게 길게 가는데 실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. 굉장히 재밌죠. 자, 그 다음에 일단은 바다로. 야, 어디 가냐. 자, 제가 생각해보니까 엔젤 바보였어요. 아, 12점을 순식간에 까먹었는데. 아니 여기서 안하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AI랑 하면 되잖아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AI랑 하겠습니다. 아이고 내 아까운 12점 그냥 다 까먹었네. 자, AI로 형님을 부르고 바로 시작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실험입니다. 팀원이 죽었죠? 자, 일단은 바다로 뚜루루루루루룽. 아 근데 조금 애매하죠? 부활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조금 더 실한 걸로. 자, 팀원 부활. 4초, 3초, 2초, 1초. 자, 요번에는 좀 제대로 됐죠? 슬로우 모션으로 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저기 바다에서 부활하니까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맵, 가장 가까운 맵에서 소환이 되네요. 바다에서는 부활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일단은 AI랑 하는 거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버그 결론. 일단 버그는 맞고요. 무인도 맵에서 바다로 가시는 거 버그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팀원이 부활했을 때는 바다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. 자, 세 팀 남았습니다. 쇼다운. AI랑 하는 거기 때문에. 야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세. 와우 짱쌤. 야 지금 15개인데 야 너 괜찮다. 어? 자 8개 남았죠? 오, 제일 센 놈이 죽었기 때문에. 오 보 뭐하니? 오 좋았어, 부활했지? 좋았어, 나도 부활했다? 자, 부활했으니까 너 이제 끝났어. 가자! 됐죠? 자, 1등 했습니다. 자,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엠바!